안녕하세요, 다람입니다. 토르로키 TV 김아빠님 감사합니다. 이벤트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자 400명 되시던데 조만간 또 이벤트를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저처럼 참여를 해서 꼭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원래 이걸 하면서 얼굴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입 주위가 터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김아빠 TV님께서 그 레고 신제품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항상 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민대 때도 거기서 아마 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토르로키 김아빠 TV님 구독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500명, 600명, 700명, 800명, 900명, 1000명, 1만명, 100만명 될 때까지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벤트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보고 배우고 있고 많이 존경하게 되고 저도 조만간 뭐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토르로키 김아빠님께서 육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미친님이 되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제 김아빠님이 주신 거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오, 꼼꼼하게 소고기까지 해갖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엄청 크다. 성격이 되게 꼼꼼하신 것 같아요. 이거 봉지 왜 이렇게 많아 엄마? 이거 부서지지 말라고 그 삼촌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서프라이즈! 이게 앞에 맞나요? 네. 이게 닌자고인가 봐요. 저는 사실 레고 정품은 처음 봐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짝퉁을 올렸지만은 정말 박스 자체부터 틀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7세 이상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6살이거든요. 내년 되면 7살이 돼요. 이거 택배 온 날부터 계속 저를 조르더라고요. 엄마 이거 빨리 이거 열어서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게 이미 조립이 다 되어 있대요. 김아빠 TV님께서 벌써 해놓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제 김아빠님 그 앞에 토르로키 이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김아빠님이라고. 근데 이거 풀을 때 이거 잘 풀어야 되는데 여기 다 뜯어져. 당황했어요. 봐봐. 원래 이거 박스도 대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상태로. 근데 너무 꼼꼼하게 테이프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여는 데가 여기잖아. 이거 있잖아. 샤프코드도 있네요. 우와. 이게 안에서 뽀뽀해 봤네. 조립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조립을 다 돼 있다고 그러셨는데? 당황스럽네요. 와, 이렇게 책자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설명서가 정말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저희 아들이 혼자서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저희 딸이 이런 걸 좀 잘하거든요? 이게 다 되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뒤집어서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다 돼 있구나. 이것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꼬리도 다 해놓으셨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당황했어. 이거는 누나가 더 되게 잘하는 거 그지? 이게 꼬리 같은데. 이게 얼굴은 용 여기 있다. 용을 꼬리가 여기다가, 움직인다. 여기다가 이렇게 끼면은
옆머리 움직여요. 와, 해봐. 그치? 이거 꼬리 움직여. 그리고 꼬리를. 아, 그래도 조금은 조립을 하게 완전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라고 했는데 제가 신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른인데, 됐네. 와. 확실히 제가 전에 사용하던 그 짝퉁 제품은 좀 빡빡한데 이건 엄청 부드럽고 조립하는 게 맞아. 근데 제가 지금 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봐. 보니까 이거를 자꾸 끄는 거예요, 용을. 그래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야지 사람을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엄마 이거 봐. 어? 아, 거꾸로 했네 제가. 죄송해요. 엄마 이거 봐. 네,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사람을 태워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이제 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 있는데 지금 발이 뭐가 이상한데? 근데 엄마 이거 채워지지가 않는데? 발이 앞에는 있고 이거. 이거 무기 같은 게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야? 무서워. 상황했어. 이렇게 용 다리잖아. 이렇게 내려가야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아? 이게 위로 더 올라가야 되나? 맞네, 엄마가 한 게. 이게 올라가. 김아빠님이 잘못 이거 잘못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도 은근 이런 거 잘해요. 맞다, 이거 내가 만든 거 맞죠? 그리고 사람을 태워야 되잖아. 아저씨, 그 할아버지 주세요. 내가 캐릭터를 좀 잘 보면은 여기다 안태 할아버지. 어, 아니. 안태 할아버지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다 태우는 거네. 안태 할아버지 아니야. 여기다 태우고, 우와, 이렇게 하는 거래. 이거를 잡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잡아야 된대. 손도 요거가. 내가 손 맞췄어, 이거. 얘한테 끼우는 거예요. 그랬어? 이게 보니까 또 다른 것도 있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잡는 거 맞아? 근데 아, 이거... 잡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들고 있는 거구나. 여기를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끼는 데가 있어요. 얘, 다리가. 얘가 진짜 4개도... 아, 이렇게 앉을 수가 있구나. 4개도 달아야 되지 않나? 엄청 디테일하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의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볼까요? 여기서는 앉은 거야, 이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앉아 있어? 손으로 거... 저희가 설명서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그림 보고 대충 했는데 차있죠, 엄마? 꼬리를 제가 거꾸로 달았네. 주워주세요. 할아버지가 떠나셨어요. 대물에 내자. 아니야, 대물. 할머 때문에 부끄러워. 이거를 한 손으로 잡는 건가 봐. 그러니까 이거를 내게 달아. 날개도 달아야 돼?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꼬리도 막 관절마다 다 움직여요. 진짜 디테일하다. 그 다음에 이거를 붙이면 돼요? 날개를 어디에다 붙여야 될까요? 아, 여기 맞죠? 여기 같아요. 그죠? 여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막대기 때문에 이게 어른이 하면은 힘이 세니까 금방 막 이게 조립한 게 풀어질 것 같아갖고 지금 살살 하고 있어요. 이거 맞아요? 이쪽 방향에 맞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죠? 얘도 대머리가 됐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 들어봐봐요.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와, 날아갈 것 같아.
어떻게 쏘는 거예요? 이거 요거를 누르면 근데 이거 여기에다 맞춰야 될 거예요. 어, 해봐. 오! 엄청 세다! 아, 이제 이거는 이제 잃어버렸을 때 쓰는 건가 봐요. 오! 오, 봐봐. 이게 더, 이건 작은데 이게 더 커. 됐어? 응, 돌아가. 돌아가? 응. 우와, 좋다. 싸우게 하려고? 어? 막았네? 막았네? 공격을 막았네? 막았네. 나의 차가 도착했다. 나의 전용 비행기. 으하하하. 드래곤이야. 아직도 싸우고 있어? 엄마가 전에 사준 것보다 더 좋아? 응. 뭐가 틀려? 전에랑? 낄 때 느낌이 어때? 저거 저번에 거랑 이거랑? 이게 더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하게 껴져? 타러 갔어. 또 타? 아까 저기 한 바퀴 우리 집 한 바퀴 돌고 왔어. 타고. 아까 타고 엄마가 찍었잖아. 탄.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 건지. 아이고. 죽었다. 떨어졌어. 탄주라고 그냥 날라가. 어? 그냥 가버렸네. 탄주라 알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난 놓고 가지 마! 드래곤! 이랬지? 얘 밟고 갔죠. 어? 밟고 점프했어? 와. 멋진데? 근데. 근데 얘 불쌍하지 않아? 어, 불쌍하네. 뒤에 태우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그냥 날개 옆에 태우면 안 돼? 그럼 날개 없어지지 않아? 아니, 떨어질 것 같아. 타다가 옆에 떨어질 것 같아. 그치? 이렇게 파닥파닥 걸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이것도 움직인다? 날개? 알아? 이렇게 위아래 움직여. 이렇게 따면 되겠다. 우와! 그 생각을 못했네. 그거 꽂아지지? 응, 여기 비어있는 여기. 오. 근데 원래 꼬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꼬리가 뒤집어졌잖아. 근데 톡 쳐서 퍽. 으앙, 내 머리 맞은다. 아, 꼬리를 약간 옆으로 틀어서 태울 수는 있네. 한 명 더 태울 수 있네. 근데 여기 꼬리를 퍽퍽 쳐가지고. 떨어졌구나. 그 할아버지도 검 잡아보게 해줘. 그거 안 잡아도 돼. 이거 더 됐는데? 응? 그 할아버지 내려. 안 돼? 응. 왜? 얘는 됐는데? 똑같은 손이야. 됐다. 모자 때문에 모자 쓸 수 있어. 머리도 묶고 있어. 여자나 응? 응?